완주군에는 산골 구석구석 세상 소식과 계절 소식을 실어나르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봄 들어와서 봄맞이로 나왔어요. 꽃바구니 대구대 대구를 금잔디에 굴려놓고. 버스는 아름다운 산골 쑥재골에 봄을 실어왔습니다. 만덕산과 고덕산 자락을 끼고 들어선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에는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골 마을들이 골짜기마다 숨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없는 이곳에서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단 한 대의 교통편이 바로 이것. 그 이름도 기특한 완주군 마을버스입니다. 상관면 8개 마을을 하루 4차례씩 도는 마을버스는 요금이 달랑 50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저렴해도 분위기는 리무진급입니다. 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을 다녀야 한대. 좀 다니고 주사를 맞으면 좀 낫대. 그런 게 벌어먹으려는 게 그러지. 둘이 오는데 그 시간에 가면 한 사람은 밀고 있잖아. 그치? 미안하지. 버스 안이 마치 사랑방 같아요. 예, 예. 우리 다 아는 사람이 모이고. 예. 사랑방 같아요.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예, 아파트 안에서는 이 동생 잘 못 보지. 예, 모욕 가는 날 이 차 타면 만났다고. 그러니까 마을버스지. 마을버스지, 진짜. 마을버스. 정감 있잖아요, 마을버스라는 게. 예. 동네 사랑방 마을버스는 사랑방 주인장처럼 인심 넉넉한 기사님이 4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다 하시고 대화하시는 거 보면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수고하셨어요. 하루 운행 거리 146km, 25인승 마을 버스는 꼬불꼬불 산길을 하루 종일 오갑니다. 4통8달 연결된 신장로가 아니다 보니 골짜기 끝마을에 손님 하나 내려드리고 그 길을 되돌아 나와 다음 마을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편백나무가 유명한 공기마을을 지나고 뒷산이 밥공기처럼 둥근 북치마을을 지나고 좁고 가파른 을길 마지막에 있는 마자마을을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담벼락마다 멋진 한국화가 그려진 아름다운 마을 쑥재골입니다. 백수산 천지 같기도 하고 또 어느 호수의 강에 저렇게 학도 날아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 그림도 있고 또 저 우측으로는 강강수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고 다니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집집이 담벼락에 멋진 한국화를 그려 넣어 마을 전체를 한 폭의 작품으로 꾸며놓은 주인공은 칠순을 훌쩍 넘긴 동양화가 윤명호 화백입니다. 이건 동백이고, 이건 매화고, 매화의 동백의 이른 봄에
닭이 저 해를 보면서 금년 해 운수 대통을 하고 지금 닭이 울자리요. 이 동네 제일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소재를 달리하면서 그런 어떤 의미를 주어가면서 그랬죠. 공기 좋은 작업실을 찾다가 이 마을에 정착한 지 20년. 윤화백은 그 사이에 쑥재꿀 사람이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햇빛에 발이 선 게, 날 좀 더 풀리면 다시 한번 싹 그래서 이쁘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안 해도 좋아요. 뭐들 똥이에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큽니다. 누가 시켜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신경을 써서 잘 해놨을 때에 지나가면서 좋다고 하면서 지나가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예술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궁극의 아름다움을 찾는 작업이지요. 유명호 화백은 늙음하게 이곳 쑥재꼴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캔버스를 찾았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예, 혼자. 예. 그냥 처음에는 제가 지금 칡릉쿨 칡으로 마을 공동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칡을 위주로 해서 그리다가 너무 심심해서 저는 달구지 그리고 여기 이 안에다가 지금 농악하는 걸로 다시 좀 집어넣고. 집집마다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복숭아밭을 큰 복숭아밭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 집에다가는 천도 복숭아 그리다 본 게 또 저거는 선녀를 그렸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복숭아꽃. 백두산 천지 아래 농부들이 풍악을 울리고 복숭아밭에서는 선녀가 논일고 그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 한국인의 이상향을 표현해 놨습니다.